망양보뢰 출전 전국체계 초책 한자풀이 망 망할 없어질 망 양 양양 보 기울 보 뢰 우리 뢰 해석 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 의미 1 실패를 겪은 후에도 빨리 회복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실패한 후 손질하는 것은 쓸데없다. 고사 유향이 지은 전국체계 초책의 담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장신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루는 초양왕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부터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장신은 결국 조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에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해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양왕은 그제야 비로소 장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조나라의 사람을 보내 장신을 불러들였다. 양왕이 이제부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자 장신이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불과 백리 좁은 땅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반대로 걸왕과 주왕은 천하가 너무 넓어 끝내 멸망했습니다. 이제 초나라가 비록 작지만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기우면 수천 리나 되니 탕왕과 무왕의 백리 땅과 견줄바가 아닐 정도로 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윗글을 종합해 볼 때 망양보뢰의 원래 뜻은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결코 늦지 않다는 뜻이다. 즉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바로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후에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여 이를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의미 변화가 생겨 이러한 뜻도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다.